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베팅한 사람들이 부부가 나왔네요. 이종근 씨하고 박은정 씨. 뭐, 이 보니까 지금 이종근 씨가 이제 그동안 신문검사로 상당히 잘 나갔는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직이지 않습니까? 사의를 표명했네요. 친문재인 정권검사로 분류됐고, 정권교체 이후에 좌천된 인물이다. 그런 문재인 정권 당시 첫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 취임 이후에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은 2019년 9월에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발탁됐고, 당시 문재인 정권은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도 이 업무를 담당했다. 이 검사장은 성남 특정자 시절에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뭉갠 의혹이 있는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게 한번 보니까 예, 1969년 경상북도 안동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베팅했던 거죠. 문재인이한테. 예. 좌파 정권에 인생을 베팅했는데 뭐 좀 참고 있어 보세요. 또 다음에 좌파 정권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 고생했다고 큰 보상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니까 어떻게 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안동 사람이네요. 안동 고등학교에 설법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참 잘했겠습니다. 여기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네.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면은 서울대 법대 출신 때문에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도 될 겁니다. 예. 대법관들 가운데 태반이 서울법대 출신들이고, 생기기는 잘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부인이 되는 사람인데, 이화여자대학을 나왔네. 예? 박은정 씨 유명하죠. 성남 FC 이름들 후원금 사건을 뭉개가 차장검사 사표를 던져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51세 52세 정도 되겠네. 살아야 될 세월들이 이렇게 긴데. 이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정치지향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참 대한민국 지금 대법관들 판결문 내고 이런 거 보면은, 어제 노태학이 여러분들 중앙선관위 위원장 나와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조선일보 실린 걸 보더라도, 야, 정말 한국의 법조계가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관한 한 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불법 부정선거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법원을 끌고 가더라도 법원에 있는 친구들이 다 뭡니까? 선관위 쪽이 있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선관위가 뭐 계속 기회를 우리가 특정인들을 고발해가지고 뭡니까? 법원을 끌고 나면 자기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경찰에서 무혐의 받고,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그런 사건들도 기어코 뭡니까? 법원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이 51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지금 뭐 중고등학교 정도 다닐 건데, 이렇게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